포인트 세 번째, 디자인의 분류 및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의 분류에서는 시각 디자인, 공업 디자인, 환경 디자인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2차원 평면 디자인, 3차원 입체 디자인, 그리고 4차원 공간 디자인 이 세 가지의 차원별 분류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종종 2차원 평면 디자인의 디자인 종류들과 다른 차원의 디자인 종류들을 모아놓고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시험에 내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차원 평면 디자인인 아이덴티티와 편집 디자인, 웹 디자인을 세 가지 보기로 내고요. 또 다른 보기는 영상이라고 내었다면 이 중에서 다른 분류의 디자인은 바로 영상이 되겠죠. 자,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시각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디자인에 속하는 2차원 평면 디자인으로는 광고와 선전이 있습니다. 광고와 선전은 상업적 수단으로 구매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티저 광고나 신문 광고가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집 디자인인데요. 편집 디자인은 문자나 일러스트, 사진 등을 페이지 안에 배치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서 편집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잡지나 카탈로그, 서적 등을 출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세 번째, 아이덴티티가 있는데요. 이 아이덴티티는 기업의 통합 전략으로서 기업을 위한, 기업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한 작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CI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타이포그래피가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는 문자와 활자를 활용을 해서 디자인을 하는 분야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레터링 디자인은 활자 자체를 설계하는 그러한 작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자의 형태나 크기, 배치 등을 고안을 해서 문자 자체를 시각 전달 목적에 맞게끔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이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카툰이나 캐릭터, 캐리커처 등을 말하는데요.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만화적이거나 도표, 또 추상적 표현, 사실적인 표현, 패션 일러스트 등이 이곳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웹디자인은 시각 디자인의 2차원 평면 디자인에 해당이 됩니다. 시각 디자인의 3차원 입체 디자인 부분에는 POP 디자인과 패키지 디자인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POP 디자인은 Point of Purchase의 약자인데요. 구매 시점의 광고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물품을 판매하는 주변, 판매대 주변을 활용해서 디스플레이 종류의 광고를 펼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숍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소형 포스트 프레임이나 여행사 앞에 사람 모양의 판넬을 세워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3단짜리로 되어 있는 이런 판매대가 있는데요. 이러한 모양의 것들을 POP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패키지 디자인은 포장 디자인을 의미하는데요. 포장을 대상에 어떤 규격을 측정을 하고 소비 대상에 맞게끔 컨셉을 정해서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각 디자인의 4차원 공간 디자인에는 TV와 CF 그리고 영상, 애니메이션, 가상현실 등이 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야로 공업 디자인에는 2차원 평면 디자인과 3차원 입체 디자인이 있습니다. 2차원에는 텍스타일 디자인이 있는데요. 이 텍스타일 디자인은 섬유의 소재에 맞게 패턴을 디자인하고 나렴 인쇄하는 작업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과 같이 오른쪽 그림에 두 가지 그림이 나와 있죠. 이 그림처럼 섬유 소재의 특성에 맞게끔 어떤 모양들을 디자인하고 또 염색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텍스타일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업 디자인의 2차원 평면 디자인에는 벽지 디자인도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3차원 입체 디자인에 해당하는 공업 디자인 분야에는 용기 디자인과 가구, 가전, 완구 디자인 등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액세서리 디자인이나 패션 디자인도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에는 없지만 운송수단 디자인도 공업 디자인의 3차원 입체 디자인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분야, 환경 디자인에는 3차원 입체 디자인과 4차원 공간 디자인이 있는데요.
3차원 입체 디자인에는 도시 디자인, 그리고 조경을 디자인하는 조경 디자인,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디자인의 4차원 공간 디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대 디자인이 이곳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웹 디자인이 속하고 있는 시각 디자인의 의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각 디자인은 시각 전달 디자인,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고도 하고요. 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시각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디자인 분야를 말합니다. 즉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재료들을 활용을 해서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각 전달 디자인, 시각 디자인의 대표적인 4대 매체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포스터 디자인, 신문 광고, 잡지 광고, TV 광고 디자인이 이곳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디자인의 4대 매체의 내용은 지금까지 웹 디자인 기출문제에서 한 3번 정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자주 출제되는 것은 디자인의 분류에서 시각 공업 환경에 대한 분야와 또 2차원, 3차원, 4차원에 대한 분야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각 디자인의 종류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기업을 위한 통합 전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CI 작업이라고 해서 기업의 어떤 이념과 활동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또 기업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작업들을 아이덴티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나 이념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작업을 말합니다. 또한 CI 작업을 포함한 전체의 통합 전략 그리고 통합 전략 과정들을 CIP라고도 합니다. CI나 CIP는 보통 같은 의미로 사용되곤 하지만 더 큰 범위에서 전체의 과정과 전략을 나타내는 것은 CIP가 되겠습니다. CIP에는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이직 시스템,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베이직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기업의 마크에 해당하는 심볼 마크, 그리고 기업의 글자를 표현하는 로고 타입, 그리고 여러 상징들에 해당하는 엠블럼과 캐릭터, 그리고 기업을 위한 전용 컬러인 전용 색채가 베이직 시스템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직 시스템을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서식류, 즉 명함이나 봉투가 포함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 안에는 유니폼 디자인도 이곳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 이 표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간판이나 배너 디자인 같은 것들도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에 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을 하나 보시면요. 지금 제가 영진닷컴에 있는 CI 이미지를 지금 캡처를 했습니다. 영진닷컴에서의 심볼 마크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 로고 타입은 영진닷컴에 대한 영진닷컴만의 특별한 글자 모양을 디자인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심벌 마크가 더해져서 시그니처라고 부릅니다. 또한 가운데 보시면 영진의 전용 색채, 전용 컬러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벌 마크와 로고 타입, 시그니처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작업들을 CI 또한 이러한 전체적인 통합 전략, 이 기업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전략들을 CIP라고 부릅니다. 시각 디자인의 두 번째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타이포그래피는 문자와 활자를 활용하는 디자인 분야를 말합니다. 서체를 활용해서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어떠한 작품을 디자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이포그래피에는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타이포그래피를 이루는 구성 요소에서 첫 번째 베이스라인이 있습니다. 이 베이스라인은 문자가 놓이는 기본 선을 의미합니다. 아래 그림에 보시면 베이스라인이라고 해서 네,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베이스라인 이겠고요. 그리고 높이라는 것은 글자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또한 타이포그래피의 구성 요소 중에 세리프와 산세리프가 있는데요. 이 세리프는 글자의 끝 부분의 돌기를 말합니다. 구부러지거나 뾰족하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데요. 보통 명조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래 그림에 보시면 대문자 T에 세리프라고 체크된 부분이 보이시죠? 그렇게 양 옆으로 나와 있는 모양새가 있을 때는 세리프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산 세리프가 있는데요. 이 산이란 뜻은 없는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소문자 H가 있는데요. 이 소문자 H에는 돌기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산 세리프라고 부릅니다. 보통 고딕체나 굴림체를 산 세리프체다라고 설명을 하죠. 또한 타이포그래피에서는 동적인 움직임을 가진 타이포그래피가 있는데요. 그것을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글자에 시청각적 이미지를 담아주고 소리를 추가함으로써 동적인 유서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보 전달 효과를 높여주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시각 디자인에서 레터링 디자인이 있는데요. 이 레터링 디자인은 타이포그래피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문자 자체를 고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타이포그래피는 문자를 이미지화하는 작업들이 더 많지만요. 레터링 작업은 문자의 레이아웃이나 서체 자체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타이포그래피와 구분되곤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POP 디자인도 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업 디자인인데요. 공업 디자인의 의미는 제품 디자인이라고 말을 하고요.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과학과 기술, 인간, 환경 등이 공존을 합니다. 공업 디자인의 과정이 몇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공업 디자인, 즉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먼저는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디자인 컨셉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이디어를 스케치를 해두게 되고요. 완성 예상도인 렌더링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렌더링, 완성 예상도라고 불리우는 렌더링만 시험에 별도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또 따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목업이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 목업도 역시 별도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형을 제작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실제 모형을 바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모형 제작을 먼저 해보는 것이죠. 이것을 목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도면화를 하게 됩니다. 도면화가 끝난 다음에는 모델링을 하게 되고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상품화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공업 디자인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디자인 분류 끝으로 환경 디자인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환경 디자인이라는 것은 도시의 환경과 관련해서 경관이나 조경 등을 디자인하는 분야를 말합니다. 이 환경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그린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그린 디자인이라는 것은 환경 친화적인 디자인을 말합니다. 네, 여기까지 디자인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포인트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